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유치원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규입니다. 69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스더서 오늘의 마지막 날인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코즈, 왜냐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선 오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죠. 이 사람이 인종이 어떻게 되냐면 더 아가기트 아각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The enemy of all the Jews, 모든 유대인들의 적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게 이제 주부죠. Had devised 고안 해낸 거예요. 뭐를 against the Jews,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to destroy them, 그들을 해칠 일을 고안했다는 거죠. 요게 디바이스의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And 그리고 had 뭐를 진행하느냐? cast 즉 주사위 던지는 거를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주사위인 거죠. 바로 that 그것이 이즈 뭐냐면 라트 제비뽑기하는 도구인 풀. 를 던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to consume 뭐 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them 그들을 주대인이죠. and 그리고 to destroy 파괴하기 위해서 누구를 them 그들을 즉 유대인들을 but 그러나 when 뭐뭐 했을 때 에스더 왕비가 came 갔을 때, before the king, 왕 앞으로, 왕이, 즉 황제죠, 아하수에로, commanded, 명령하기를, by letters, 편지들을 써서, 뭐에 대해서, his wicked device, 즉, 하만의 사악한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요게 이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디바이스드 고안한 것이에요. 요게 위치가 이거의 목적어죠. 요 디바이스의 against the Jews 주대인들을 대적해서 그래서 이 his wicked device 이것 요 that 이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주어죠. should return 되돌아가게 했어요. 어디에? upon his own head 그 자신의 머리에 누구의 머리에요? 하만의 머리에 그리고 바로 he 그와 하만이죠. and his sons 그 10명의 아들들이 should be hanged 매달리게 되었어요. 어디에? on the gallows 원래는 모르드카이를 매달려고 했었던 그 교수대에 그 11명이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그리하여 대의 그들이 누구요? 주대인들이 코우드 불렀어요. 디즈 데이스 이 날들을 뭐라고 불렀냐? 푸림이라고 불렀어요. 이 푸림이라는 말은 애프터 뭘 따라서 졌는데 뭘 따라서 졌느냐? 더 네임 오브 풀이 주사위의 이름을 따라서 별벌 그리하여 for 바로 all the words 그 모든 말 of this letter 이 편지에 있는 모든 그리고 of that 바로 그것 어떤 것이죠? of they 그들이 had seen and 본 뭐에 대해서 concerning this matter 이 편지와 관련해서 본 바로 그것들 그리고 it had 바로 come 도착 되다라는 건데 이제 닥친 것을 얘기하는 거죠. unto them 그들에게 닥쳤던 바로 그것들. 더 주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ordained 정하고 and took 취해서 upon them 그들 위에 그리고 upon their seed 그들 자손들 위해 그리고
upon all such as joined themselves.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joined 즉 전향한 사람이죠.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그 사람들 unto them 그들에 대해서 so as 바로 it 그것이 should not fail 잊혀지지 않게 that 그리하여 they 그들이 would keep 지키는데 these 2 days 이 두 날을 according to their writing 그들이 이 편지에 썼다는 얘기죠. 그 쓰여진 대로 그리고 according to their appointed time 이 그 정한 날 every year 매년 이틀을 지금 푸림으로 정했다는 거죠. 한글 성서에 있는 부림절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And 그리고 that 바로 these days 이 날들은 should be remembered 기억되어야 하고 and 그리고 kept 지켜져야 한다. Throughout every generation 모든 세대를 거쳐서 그리고 every family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every province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every city 모든 도시에서 그리하여 that 바로 these days 이 날들이 of 푸림 즉 푸림이라고 하는 이 날들이 should not fail 잊혀지면 안 된다. From among the Jews 유대인들 사이에 노할 또한 the memory of them 그들에 대한 기억이 perish 사라지면 안 된다. From their seed 그들의 자손들에게서 then 그때 에스털 더 퀸 황제비 에스털 이게 누구냐면 더 도로브 아비하여 아비하여의 딸이었고 그때 딸이었던 그 에스털과 모르드카이 더 주 유대인이었던 모르드카이 누구 에스터의 오빠면서 아버지인 사람이죠. 니 이게 주어져 니 wrote 썼어요. With all authority 모든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to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this second letter 이 두 번째 편지를 of 푸림 그 푸림절에 대해서 푸림 피스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he, 그가 모르드카이죠 세누 보냈습니다. 뭐를? The letters 그 편지들을 unto all the Jews 모든 유대인들에게 to the 127.7 provinces 그 127개에 해당한 도 of the kingdom of Ahasuerus 아하수에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그러니까 제국이죠. 제국의 영역. With words of peace, 화평의 말과 truth, 진실된. 여기서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죠. 이 기록이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to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these day of 푸림 그 피스트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in their times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죠? appointed 그 지정한 그 날에 according as 뭐에 대해서 모르드카이 더 주스 그 모르드카이와 에스털 더 퀸 그 황제비 에스털 이게 주어죠. had enjoyed 그러니까 여기서 재결합하다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them 그들을 결속시킨 즉 다시 살린 그런 일에 대해서 and 그리고 as 바로 they 그들이 had decreed for themselves 그 자신들을 위해서 법령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for their seed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the matters of the fastings and their cry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냐면 금식하고 울부짖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것
and the degree of 그리고 그 법령 반포된 법령이죠. of 에스털 그 에스터리 얘기한 그것이 confirmed 확인이 되었어요. These matters of Purim 이 Purim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리고 it 그것이 was written 쓰였습니다. In a book 책에. 그리고 더킹 아하수에로스 황제가 레이드 놓았어요. 여기서 놓았다는 것은 부과하다 그런 뜻이죠. 트라이뷰트 공물을 부과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Upon the land 온 지역에 그리고 Upon the isles of the sea 모든 바다 위의 섬들 그리고 all the actions of his power 그의 힘에 대한 모든 행위 그리고 of his might 그의 위대함 그리고 the declarations of the greatness of Mordecai 모르드카이의 위대한 그 선언들 이거 이제 정책들을 얘기하는 거죠. whereunto 거기에 the king 황제가 advanced 높인 힘 그를 그러한 일들이 이게 주어져 are 체죠. 데이 이 데이가 뭐예요? 요거하고 같은 말이죠. 요거하고 이게 같은 주어죠. 그것이 are not 이렇게 지금 부정형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 않지. 그러니까 write니까 쓰여 있지 않느냐? 어디에? In the book 책에 of the Chronicles 연대의 of the kings 황제의 of Media and Persia 메대와 바사라고 번역돼 있죠. 한글 성경에는 즉 미디어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바로 모르드카이 더 주스 그주그 유대인이었던 모르드카이가 was next 차석이었다는 unto King 아하수에로스로서 그 아하수에로 황제 바로 다음에 총리급이에요. and 그리고 great 위대했다는 거 among the Jews 그 유대인 사이에 그리고 accepted 받아들여졌다는 거 of the multitude of his brethren 그들의 그 군중들이 이 군중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족이란 뜻이죠. 그의 그 동족들에 대해서 seeking the wealth 그러니까 뭐를 추구한 거죠? 예, 부와 of his 그 people 그 사람들의 부를 그 추구하고 speaking peace 화평을 말하고 to all his seed 그의 모든 후손들에 대하여 화평을 말한 이러한 것들이 accepted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 끝나고 좁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열 유도사죠. was 있었습니다. man 한 사람이 in the land of 우즈라고 하는 땅에 이 조합은 좀 아주 그 문학적인 측면이 강한 소설적 측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시대는 아마 에이브라함하고 거의 같은 시대였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에이브라함과 함께 이 좁은 그 이쪽 그 동방 쪽에서 아주 유력한 족장이었던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Whose name 그의 이름은 was Job 좁이었어요. 그리고 that man 그는 was perfect 완전하고 upright 공의로웠어요. 그리고 one and that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게 후죠. 후가 이 뒤에서 이렇게 원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죠.
fear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achieved 뭘한 삼가는, 즉 이브 악을 삼가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대열 역시 유도부사죠. were born 태어났어요. unto him 그에게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들, 즉 10명의 자녀가 이렇게 이제 이게 아주 소설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제 숫자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또 보는 거로 맨 마지막 시간에 좁기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로 하고요. 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지막 시간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을 하십시오. 히스 섭스턴스 그의 재산 어소 또한 워즈 세븐 다우선드 이제 이뒤 재산 목록이에요. 이 워즈에 다 걸리는 겁니다. 이 보어로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부터 이 끝머리까지가 어디까지죠? 예, 여기까지가 그 2형식 문장이죠. 이제 재산 목록을 한번 보죠. 7,000 sheep, 7천 마리의 양, 3,000 camels, 3천 마리의 낙타, 500 yoke of oxen, 멍에를 질수 있는 500 마리의 소, 500 at she 요게 그녀란 뜻이 아닙니다. 암놈 낙이란 뜻이에요. 500마리의 암낙이. 그리고 very great household. 그리고 아주 엄청난 그 무리의 크기의 그 재산이 있었어요. So that 그리하여 this man 이 사람이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뭐, all the men of the East, 동방에서. 그리고 his sons, 그의 아들들이 went, 가서, feast, 연회를 열었어요. In their house, 그들의 집에서, everyone, 모든 사람이, his day, 그의 날에.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축제일이 하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생일날 이런 때. And 그리고 세노 보내서 코드 for 다 불러 모았어요. Their three sisters 그의 세 명의 자매들을 to eat 먹고 to drink 마시기 위해서 with them 그들과 함께. And 그런데 이다소 그 일이 was 있었습니다. 그렇게 when 언제 the days of the dear fasting 그의 fasting 아니고 feasting이네요 그 연회가 이루어지던 날 were gone about 그 연회가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이란 뜻이죠 대타로 자비 sent 보내서 sanctified 그 정결스럽게 했어요 them 그 가족이죠 그리고 Rose up, 일어나서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리고 offered 드렸어요, 뭐를 burnt offerings 번제를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m, all 그들 모든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for 왜 그러냐면 Job이 said 말하기를 it 혹시 maybe 있을지 모른다 뭐가 that 이하가 이게 보어죠 바로 My sons, 내 아들이 have sinned, 죄를 지었을지. 그리고 cursed, 이제 모르는 사이에란 뜻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속에. Thus, 그렇게 did, 했습니다. Job이 어떻게? Continually, 끊임없이 매해 정기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Now, 이제 대열 역시 유도부사네요. 이었습니다. 어데이 하루. 웬 바로 더 선저브 가드 하나님의 아들들이 came
도착했어요. To presen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And 그리고 사탄, 이게 천사장급이에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도 사탄한테 반말 안 하죠. 예, came 왔어요. Also 또한 among them 그요 them이 누구예요? 이 sons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sons of God 사이에 사탄도 들어왔어요. And 그리고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했습니다. Unto 사탄에게 whence 어디를 comes to 갔다 왔느냐 도 너는 then 그때 사탄이 answered 대답했습니다. The Lord 여호와께 and 그리고 said 말하기를 from going 갔다 왔습니다. To and pro 그러니까 왔다 갔다 in the earth 이 땅을 여기저기를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from walking 걷기를 up and down in it 그곳에 아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여기 다 다닌 거죠. And 그러자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Unto 사탄에게 hast 했느냐 도 너는 considered 살펴보았느냐라는 얘기죠. 여기 have considered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형으로 my servant job 내종 job을 바로 there 유도부사죠. is 있단데 난이니까 없다죠. 누구도 없다. like him 그와 같은 in the earth 지구상에 땅 위엔 a perfect 아주 완벽하고 right man 올바른 사람이다. 원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that 여기 후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fears 두려워하는 경외하는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achieve 삼가는 뭐를 이부 악을 삼가는 그러한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제 에설이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Pray for Ukraine.